기른이 전화 왔습니다. 아, 소장 아바입니까? 뭐라고요? 정림동무가 그 사이 원성에 있는 산림분원에 가 있었다고요? 지금 떠났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임스 동지. 여자가 아무리 담이 크다 한들 이 밤길로 혼자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꼭 나타날 거요. 동문 뭐요? 소장 아바이랑 동무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오? 온성분원에 가면 간다고 말을 했어야지. 자, 어서 타오. 전 걸어 가겠습니다. 응? 이거 먼 길을 온 사람한테 역부터 해서 안 됐어. 어쨌든 다시 시작했다니 고맙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뽀뽀라를 포기하지 않은 건 책임비서 동지에 대한 구웠던 리에나 공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전... 저 아주머니가 정말... 아니, 저런 여자를 태우자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저기 없으느냐, 최종님이가 아니지. 어서 업까지 태워다 주. 아마 내가 차에 있으면 마지막까지 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책임비서 동진... 난 안원리 장아바이네 집에서 기다리겠어. 알겠습니다. 동무는 잘못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를! 초장 동무는 오늘 도당 결혼회 앞에서 자기 잘못을 명백히 말해보. 동무! 아무리 식량 사정이 어려워도 누가 동무한테 나무를 더버려서 팔 권한을 줬어요? 누가? 동문 그 전에 우리 명원군의 수리마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가슴을 쳤어. 동문 더 살림 초장은커녕 국민의 자격조차 없어. 내 비판이 내려가질 않소?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거야 응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디로 내려갈 결심이요? 그런 것까지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명원군에 갑시다. 네, 내가 왜
명원군에 가야 합니까? 우리 군에 동무같이 살림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요. 이건 뭡니까? 저에 대한 동정인가요? 아니, 난 정당한 처벌을 받은 동물 동정이나 하러 오지 않았어. 아니, 그럼 책임비서 동진, 5년 전에 받았던 그 당책불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건 아무렇게나 생각하오. 그러나 난 이미 동물 우리 군에 보내달라고 제기를 해서 결론을 받았어. 예. 이건 복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손해를 보여주자는 겁니까? 못 가겠습니다. 명원 땅엔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하하, 아, 그 목이 메겠수다. 천천히 드시오. 장아바의 집은 언제 와봐야 국수가 별맛입니다. 저 별 말씀을. 우리 장공장 된장 같은데 요즘 맛이 점점 떨어지지만요. 그러지 않아도 장맛이 떨어진다고 말들은 좀 덜지만, 아, 그것마저 떨구지 않고 공급하는 게 어딥니까? 하하, 아, 이건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자, 더 드시오. 아, 됐습니다. 올 때마다 기별도 없이 들어서니, 아, 이게 어디 옹색에서. 하차. 아니, 그럼 얻어먹으러 오는 놈이 북을 치면서 들어서겠습니까? 정말 헐치 않겠수다. 나무도 심을래, 농사도 할래, 군내 살림살이까지 혼자 다 안고 뛰어다니자니 언제 한번 식사나 편편히 하고 다닐 새가 있겠수? 뭔? 장아바이답지 않게 왜 비행기를 태우십니까? 사실 여기 열 쪽이야 욕을 한삼 대기 먹던지 아니면 좋은 조언을 한두 마디 듣는 재미에 오는 건데. 원, 나한테 무슨 들을 소리가 있겠다고. 예, 금주야, 물 떠오너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 둘째 손녀애다. 그래요? 가만, 어디서 봤더라? 엊그제 교육부에서 책임서를 만났다고 합디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맞아, 신금주라고 했지. 예. 영타. 우리 노치는 딸만 줄줄이 넷을 낳다 보니 내 대는 끊어졌죠. 하지만 딸, 사위, 손녀까지 농장에서 다 일하니 농사꾼의 대는 든든히 이어진 셈이지요. 예. 농사꾼의 대라. 장아바이네 집에 올 때마다 흙 냄새가 물씬 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원, 별 말씀을. 거저 집안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다 같지요. 한 집안에도 노는 사람이 없이 부지런히 일해야 살림이 유적해지지요. 예. 책임비서도 우리 집에 종종 와보지만 이렇게 열안한 재산은 없어도 아무 때 들려도 빈가마를 끓인 적은 없수다. 강리에든 감자든 넉넉히 채워놓고 사니까요. 책임비서 동지, 우리 명원군도 잘 살자면 뭐니 뭐니 해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야지요. 그런데 요새 농장 일꾼들부터 제자식은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니, 아, 이게 야단 아닙니까? 아바이! 아, 좀 도와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아바이. 뭘? 예. 자, 앞에서 끌라고. 예. 이리야. 자, 아바이. 하나, 둘, 이리야. 응? 이리야. 자, 하나, 둘, 이리야. 와, 와. 아바이, 이거 안 됐습니다. 아, 됐네. 처음 보는 젊은이다. 아바이, 여기 농장에서 사시는 거구만요. 어? 어. 근데 이 새벽에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인가? 예, 저 거고는 탄강 쪽에 니탄을 좀 얻으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니탄? 그건 어디다 쓰려고? 복합미생물 비료 첨가제를 좀 써보자고요. 복합미생물 비료? 예,
이것도 종작 쓰자니 원천지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이것 때문에 첫새벽부터 먼 길을 갔다 왔구만. 별 수 있나요? 사람의 운명 문제가 걸렸는데. 운명 문제라니? 이번 머내기 전투 때 우리 반장 동지가 자체로 농사를 짓겠다고 경영년에 옷 쏘다가 심각한 처벌까지 받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가을에 가서 서출이 떨어지면 아예 갈아치운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이걸 빨리 도입해서 서출도 높이고 우리 반장 동지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아, 그거 참 기특한 생각이구만. 가만, 그러니까 님자 이름이 니평이겠다. 어? 아니, 아바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왜? 이 임자가 이걸 자체로 도입한다는 소문이 쫙 하던데. 예? 자, 이거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야, 이것 뭐라고 리뷰하니? 2탄이란 구하기 힘들다는데 이제부터 필요되는 자재를 내가 전적으로 보장하겠으니 우리 한번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보는 게 어떤가? 예? 그 좋은 걸 동문의 작업반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 다 도입하잔 말이지. 아바인 도대체 뭘 하는 분이에요? 뭐라긴? 나도 니 평이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지. 예. 니 평 동무! 어? 우리 반장 동지예요. 아니, 책임비서 동지 안녕하십니까? 니 평일 마중 나온 거구만. 네. 아니, 차 이런, 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저, 아이고. 아니, 아, 차 이런. 뭘 그러나? 우린 이제 친구가 되는데. 아, 참 똑똑한 청년인데 쫄란이구만. 얼마나 고소식한지 모릅니다. 아, 반장 동무. 네. 그새 마음 고생을 했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 관심을 돌리지 못해 안 됐어. 이번에 농장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은 동문의 작업반에 우선적으로 보내주겠어. 네. 그러니 맥을 놓지 말고 일을 잘하오. 난 동물 믿어. 책임비서 동지, 고맙습니다. 조직비서 동지, 어? 저기 책임비서 동지 오십니다. 아, 책임비서 동지,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걸 좀 보십시오. 윤경이가 농촌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단과 군인민위원회, 보안일꾼 자녀들 포함해서 군 쪽으로 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집단적으로 걸게 나섰습니다. 그렇소? 예. 그래서 군교육부와 토론이 있었는데 유다중학교에서 환송 모임을 조직하자고 합니다. 그거 잘했어. 예. 고향 땅을 꽃피우겠다고 나선 청년들인데 환송 모임을 크게 해줍시다. 예.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따라뵐 수 있게 말이오. 알겠습니다. 언니, 언니는 확실히 대학생 교복을 입은 게 더 멋있어요. 그래, 난 윤경이 내가 더 돋보이는데. 아마 내가 너라면 그런 결심을 쉽게 못했을 거야. 언니, 우리 내일 사진 찍자요. 어, 그래. 전화 받습니다. 아, 책임비서 동지, 안녕하십니까? 오, 윤경이구나. 왔다는 소리 들었다. 윤경아, 한번 우리 집에 놀려 오거라. 어? 우리 윤경이가 거기에 있다고? 예, 식사하고 갑니다. 아버지, 책임비서 동지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래, 들어봤습니다. 예?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윤경이가 어쩌다 왔는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벌써 잊었나? 널 보고 그러는 줄 아니 우리 윤경이를 보고 그러지. 아이 참. 어, 그렇겠구나. 아무리 이름이 같기로서니 자기 딸을 앞에 놓고 갈 새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엄마, 부러. 참, 너희 집 토밭에 온통 나무 묘목 뿐이던 걸 잊었댔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집 토밭에서 나오는 남새를 함께 먹자꾸나. 윤경아. 예? 그 이름이 같더니 좋긴 좋구나. 예. 윤경아, 네가 농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골기에 나섰다누나. 그래. 엄마, 정말 대단하구만요. 그래. 사실 책임서 동진 우리 여명원들을 크게 믿었대는데 내가 우리보다 낫다. 우리 윤경이가 용타. 내일 환송 모임을 한다니 농장에 나가면 남의 말법이 오르지 않게 일을 잘해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심을 잃지 말고 한두 해쯤 일하다가 꼭 종합대학에 가자.
아저씨,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꼭 붙어야 한다. 아, 네. 야, 은진아. 그리고 침착해 시험을 쳐야 한다. 또 믿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젠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나도 말 좀 하자고요. 어? 은진아, 여기 마늘하고 생강을 넣었다. 가다 기차 멀미하면 꺼내 먹어라. 네. 자. 당의 구상을 현실로 묶이기 위하여 사회주의 농촌으로 집단 진출하는 우리 이런 세세대 청년들의 대우가 너무 당당히 나아갑니다. 아니, 이게 다 진출한 학생들인가? 예, 꽤나 많수다래. 우리 학교 동호들도 있겠는데. 그럼.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굉장하지. 네. 축하한다. 아니, 은진아! 은진아! 윤경아, 은진아 축하해. 종합대학에 시험 치러 간다지? 그럼 넌? 난 농장에 탄원했어. 그래서 동호들과 함께 유다중학교 마당에 골기 모임 하러 가는 길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럼 우리 은진이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내가 본의 아니게 은진 동무한테 죄를 줄 뻔했습니다. 은진아, 날 용서해. 윤경아. 윤경아! 빨리! 전 그럼. 윤경아, 빨리 가자. 은진아, 기프서스 기다리겠어. 아유, 은진아, 기차가 들어왔다. 어서 가자. 네. 자. 어머니, 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야. 은진아, 아버지랑 책임있어 동지 당부를 잊지 말고 꼭 붙어야 한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 벌써 조직 사업을 다 해놨단 말이오? 예. 그래서 이번 탄원생들로 청년 무드를 조직해서 10개 농장에 먼저 내보내기로 털어냈습니다. 그거 잘했어. 그 하민 농장에 진영화 작업원부터 보내줍시다. 예. 에, 그러고 보면 나도 이번에 경영위원장 동물 노력적으로 돕는 셈이구만. 예? 우리 집안에 농장원을 두었으니 말이오. 글쎄, 그렇긴 한데. 왜? 윤경이 때문에 그러오? 내 아무리 섭섭한들 부모들 심장만이 하겠습니까? 가령 좌로밭! 재미서 동지 사회주의 농촌에 자원 진출하는 명문화나 중학교 졸업생들은 벌교 모임을 하기에 정해놨습니다. 대열 책임자 김광혁! 쉬어다시오. 쉿! 재미서 동지, 모두 기다리는데 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난 오늘 훌륭한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러 나왔지 연설을 하러 오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축하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십시오. 아, 무슨 말을 해줄까? 안녕하십니까, 책임서 동지. 여긴 누가 왔나 좀 보십시오. 아니, 이번에 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대학을 가던 정은진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애가 읍농장 정연수 동무의 딸이란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니. 은진이는 글쎄 대학으로 갈 수 없다면서 도중역에서 내렸답니다. 뭐? 그럼 나도 동무들과 함께 농장에 탈원하겠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건 안 된다. 넌 꼭 대학에 가야 한다. 예. 은진아, 나라의 장래는 바로 너 같은 인재들에게 달려있다. 딴 생각 말고 어서 떠나거라. 계획부장 동무. 예. 내 차에 태워보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 책임있어 동지. 꼭 대학에 가야만 공부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아가 집순한 인경 동무도 농장에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명원 땅을 가꾸며 공부하고 싶습니다. 책임있어 동지, 부탁입니다. 절 받아주십시오. 네. 은진아, 영타. 동무들, 이 학생은 동무들과 같이 고향 땅을 꽃피우겠다고 대학으로 가던 길도 마다하고 여기로 찾아왔어. 우리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여기 명원 땅에 두만강보를 보시고 열두삼 절벌 같다고 하시면서 농사를 잘 지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셨어.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재구실을 못한 탓에 이 땅을 가꿀 주인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우리 명원 땅의 새 세대들이, 바로 동무들이 첫 돌파구를 열어놨어. 동무들이 이 소행을 우리 장군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난 동무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의 녹색이 있던 성스러운 이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답게 우리 고향 땅을 더 살기 좋은 이상촌으로 꾸려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소. 우리 손으로 이상촌을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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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숨결 소리 들어야 잠시도 싫은데, 어머니 그 마음 안고서 내 사랑 왔던가. 사람들의 심장 속에 순결함도 야. 여보, 늦었군요. 안원에 사는 장아바이가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그래? 아, 그럼 식사부터 시켜야지. 벌써 식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아바이 오셨군요. 아이고, 이제 들어오시오. 어서 드십시오. 새벽에 식사하고 나가셨다기 이렇게 사양하지 않고 했수다. 예, 예. 자. 이거 뭐 변변치 않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식사부터 잡곡밥을 드시는 걸 보니 책임비서네 집도 식량에 곤란한 것 같군요. 식량 사정이야 우리 집이나 다 같지요. 근데 어떻게 새벽 구름을 다 하셨습니까? 아, 새벽에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긴 대문에 보이지 않던 의견함이 걸려있길래 몇 자 적어놓고 갈까 하다가 책임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요즘 농장원들 속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전하자고 왔습니다. 예. 아니, 그건 아무리 말해도 책임에서가 접수하지 않을 소리에다. 예? 책임에서 동지, 농장원들 속에서 이번에 책임에서 어른이 딸을 농장에 내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감동됐수다. 참. 솔직히 나 같은 농사꾼이 자식을 농사일을 시키는 거야 뭘 합니까? 그런데 책임에서 동지가 오죽 농사 때문에 걱정을 했으면 대학에 가게 됐던 딸까지 이렇게. 아바인 내가 그렇게 입맛 좋은 말을 질세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러시니만요. 참, 제 그러지 않아도 꼭 도움받을 일이 있었는데 마침이군요. 저한테요? 예. 지금 농촌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기 문제를 하루빨리 자체 힘으로 푸는 건데 어디에 발전소를 세울 자리가 하나 없을까요? 발전소요? 예. 아, 그러지 않아도 요즘 전기 때문에 모두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을 했었다. 내 맞춤한 자리를 꼭 찾아보겠습니다. 좀 수고해 주시오. 수고야 무슨. 난 그저 책임이서 어른이 나 같은 촌 늙은이와 마주 앉아 군내 살림살이까지 운운해 주는 게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아바이, 책임이서가 무슨 벼슬자리입니까? 우리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당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당비서로 고치도록 해주시면서 비서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겠는데 아바이 같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하, 세월이 하도 좋다라니 내가 책임미서의 선생이 되는 게 아니오? 아, 그렇지 않구요. 삼반반장 농무, 마침 저기 있습니다. 에. 아니,
책임비서 동지, 안녕하십니까? 와,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리병동무 한다는 복합미생물 비료구만. 네, 맞습니다. 리병동무, 책임비서 동지가 뭘 가져왔나 보. 예? 자. 아니, 이게 니탄이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젠 영북지구에서 원천을 찾았으니 마음 놓고 쓰라고. 재밌어 형제, 고맙습니다. 리평아, 난 말이야, 동무가 연구하는 니탄 첨가제 방법이 성공하면 우리 군에 큰 복합미생물 비료 공장을 하나 짓자는 거야. 예? 물론 그때 가서 지배인은 동무가 돼야 될 거고. 예? 지배인? 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아, 그건 안 됩니다. 앞으로 복합 비료를 얻어쓰려면 우리도 리피아이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책임비서 동지, 바쁘시겠는데 이렇게. 난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다가도 동문의 작업반이만 오면 힘이 나오. 자, 이 손은 동문의 작업반에서 부려. 예? 아니, 그건... 내가 송아지를 가져다 키운 건데 경영위원회 농상과에 동문의 작업반 부림서로 등록했어. 네. 반장 동무, 자체로 농사를 짓겠다고 기치를 들었으면 끝장을 봐야 할 게 아니요. 네. 이번에 농촌이 진출한 20명의 꿀꿀한 지원노력까지 바꿔보니 정말 힘이 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새로 내온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겠어. 그래서 그들이 분소 생활에 익숙될 때까지 림치 분소장을 선발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좋고. 책임서 동지! 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소가 제기됐다고? 이번 졸업생들의 농장 진출을 계기로 군 연맹에서 집중적인 해설담화를 진행했는데 일부 연맹원들이 연맹 일꾼들부터 앞장서라고 정면에서 반박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들을 비판하는 연맹적인 사상투쟁을 벌였는데. 뭐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일꾼들과 세대주들까지도 군 연맹 일꾼들이 군중의 심중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리먹인다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 더욱 문제로 됩니다. 이제 곧 군 연맹 일꾼 협의회를 조직해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의 지도는 내가 하겠어. 책임서 동지가 왜 속났어요? 우리 세대주가 그러는데 모두 자리내놓을 준비를 하래요. 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게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처급 일꾼들이 자기 사람 하나 거둬지지 못해 신소가 제기되게 했다는 게, 아니, 이게 어디 말이 돼요? 부위원장 동문 여기 나와 왔어. 예. 영북지구에 나갔던 농부가 누구요? 제가 나갔댔습니다. 아, 경영위원장 동무 아주머니구만요. 여명원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울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래, 봉은지구 여명엔 누가 나갔댔습니까? 예. 거긴 어떻습니까? 아, 저... 봉은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래, 가두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을 사상투쟁을 하는 것처럼 비판을 하니 접수합니까? 앉으십시오. 그래, 접수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여명원들과의 사업을 잘못한 데 있습니다. 책임서 동지, 한 가지 제기할 만합니까? 간부부장 동무 아주머니는 역시 시원해서 좋구만. 무슨 말아오? 전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요멸군들의 선탁이 약해서 그럽니다. 사실 조직적인 장악과 통제가 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탁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 요멸군들 보고 너부터 나가라 마 하면서 사퇴질까지 하지 않습니까? 야, 어따 대고 말이야. 왕순이 동무, 그럼 동문 너부터 나가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할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니, 그건... 안 써.
그럼 다른 동무들이 한번 대답해보. 자신들부터가 농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동문 안 써. 겨우 한 명뿐이구만. 난 여기 모인 여맹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 농촌 노력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애쓰며 뛰어다니고 있는 데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오. 그런데 기본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하는 거요. 동무들도 알겠지만 난 얼마 전에 딸을 농장에 내보냈는데 정말 힘이 들었어. 그 애가 날 붙잡고 대학에 가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할 때 솔직히 지나친 요구를 한 것 같아 후회도 했고 또 며칠 밤은 잠이 다 안 오더구만.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제 자식 하나 농촌에 진출시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대주와 자식들을 가진 가정부인들의 마음을 선동이나 욕송 하나만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 난 날 비롯한 여기 모인 여맹일꾼들 각자가 사람들이 진심으로 느끼고 스스로 나서도록 자기를 먼저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요. 이날 속기른 책임비서는 우리 일꾼들이 무슨 일이든 회의나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신들이 먼저 나서야 대중이 따라선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 오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땀 뺐는지 알아? 남 보고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자기는 왜 나가겠다는 소리를 못해? 네? 누가 안 나가겠대요? 그러잖아도 아까 책임서 동지가 윤경이 소리를 할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 줄 알아요? 다 당신이나 충렬이 때문에 결심 못한 거예요. 야, 엄마가 농장에 나가면 사과를 매일 먹겠구나. 밤낮 먹을 생각. 공부는 알아. 쉥. 그러니까 진짜 나가라는 거지요? 진짜가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당신 때문에 이 아파트가 복잡해 죽겠는데. 에? 차라리 잘 됐어. 아니, 뭐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몰라서 무서? 당신 여전날 사층사와 선전부원 동문의 집에 가서 이민반동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세대주가 있는 데서 행악질을 했다면서? 자극을 좀 주느라고 그런 건데 왜 잘못됐어요? 자극은 무슨 자극?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우리 아파트는 군당일꾼 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뒤를 좀 봐가면서 일하라고. 오죽하면 당신 보고 왕드살이라고 하겠는가? 왕드살이요? 참, 그래도 이 군단 가족 이민반이 이왕순이가 있어서 이만큼이나 유지되는 줄이 날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걸린 거리야. 당신부터 앞장서보라. 누가 주저하겠나? 좋아요. 내일부터 당장 나가자요. 나도 왁짝도 돌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내가 반장이 될 건 뻔한데. 누가 절 반장시켜준대? 아니, 내가 이민반장인데 왜 못해요? 뭐이? 아유, 됐어요. 내가 반장을 하든 말든 상관없으니 당신은 가마뚜껑부터 쭉 인계받으라요. 뭐? 가마뚜껑? 그리고 저녁이면 충혈이도 찾아오고 숙제검열, 급한 빨래도 다 자체라자요. 예? 아니, 뭐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 오죽 속상했으면 부위원장 동무가 자기라도 농장에 나가겠다고 했겠니? 여보! 어? 아니, 아버지! 아버지. 인경아.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만두 빚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일찍 퇴근했어요? 퇴근이다 뭐요? 뭘 좀 싸줘. 내 자 하면 농장에 갔다 와야겠어. 아니, 아버지, 어? 야,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도 들어오셨던 김에 식사해 하고 가셔야지요. 예. 아니, 당신의 유명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오? 예? 공연의 이름만 나쁘게 하면서. 제발 당신만은 중불하기나 하지 마. 그래도 책임서 동진 우리 유명 일꾼들이 앞장서길 바라던 것 같던데. 됐어, 됐어. 아이, 어머니,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거야? 응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말처럼 쉬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이, 그래서 유명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당신도 참 애도 속상해서 그러는데. 됐다. 네 말이 옳다.
아버지, 난 내일 청년문저에 가서 윤경일 만나겠어요. 그래? 내년도엔 꼭 대학에 가야겠는데 대학시험 참고서랑 줄 겸 만나고 떠나야지요, 뭐. 잘 생각했다. 그 애가 지금 무엇이 힘들게다. 어려. 뭐 좀 빨리 가져와. 가자. 몰리도 나갔구나, 야. 은진아, 너 없으면 난 어쩔 뻔해. 고마워, 백번기. 고맙긴. 은경아, 힘들면 좀 쉬려. 내가 마저 할게. 야야, 됐어. 이거 어디 힘들어 견디겠니? 얘들아, 좀 쉬가자. 야, 휴식. 야, 잠깐. 그래도 윤경이가 쉬자고 그런다, 야. 윤경아, 난 차라리 예거분조장을 했으면 좋겠다, 야. 예, 큰일 날 소리. 림시 분조장이 들었다간 까무러지겠다, 예. 야, 자, 그런데 림시 분조장에 시민 없이 이렇게 휴식해도 이롭을까? 야, 걱정도 팔자다. 내가 아까 랭크프로라고 보냈어. 뭘? 내 말을 듣던? 듣지 않고 꿀 먹은 봉오리처럼? 군말 없이 카더구나, 뭐. 임시군조장이 말이 없는 건 우리 같은 거하고 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맞아. 반장 동지가 그러는데 구덕문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무슨 필요연구도 한대. 이야, 아니, 간단치 않구나, 뭐. 난 뭘 좀 안다고 수탁처럼 우쭐해서 다니는 사람 제일 질색이더라. 저기 왔나? 어? 얘들아. 누구도 먼저 말 시키지 말자. 그럼 아마 제가 먼저 말할 거야. 가자. 가자. 아. 우리가 뭐 어리새끼인 줄 아는가 보지? 그러게. 절대로 따라가지 말자. 정말 휴식 안 하겠어? 이야, 휴식이네. 이야, 행복이다. 수고했어요. 내 곡 좀 떠주겠어요? 어? 자. 아. 저, 여기가 청년문조가 맞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누군지? 여기 청년문조에 서균경이라고 있죠? 예? 서균경? 그런데요. 윤경 언니! 아니, 야! 윤경아!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 수고하는구나. 참, 우리 림시문조장 동지예요. 그래. 종합대학이 다니는 우리 언니예요. 그렇소? 반갑습니다. 언니, 가자요. 우리 동무들한테 소개해줄게. 아이, 됐어. 난 내일 떠나기 때문에 왔어. 자, 이건 대학시험 참고서들이야. 고마워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시험 공부를 착실히 해야 돼. 걱정 말아요. 고, 구, 마. 할머니, 나 물. 뭐냐? 할머니, 나 숙제 다 했다. 어, 무진 하밀이 영타. 아니, 어머니. 아이고야, 야. 발상하지 않았니? 아니, 할머니 또 사발 깨셨구나. 그래, 이 할머니가 또 실수를 했구나. 야, 그것 보세요, 어머니. 들어가 계시라는데도. 그렇게 하자꾸나. 어서 물 줘라. 예. 여거는? 아가! 자, 먹어라. 아니, 너 왜 오니? 엄마가 때려. 우리 남일인 몇 때리나. 식사하세요.
오늘도 윤경이 아버진 못 돌아오는가 보구나. 아, 어머니, 여수문 언군이 농장 진출 때문에 떠들썩 하더군요. 어. 군요명에선 사상투쟁에까지 했대요. 나도 아까 인민반장한테서 들었다. 모여놓고 회의는 계속하는데 손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더구나. 하긴 아주머니들이 가정도 돌볼래, 남편 뒷시승도 할래, 농장일을 한다는 게 어디 쉬어요. 어머니, 남일이랑 함께 식사하세요. 아버님 식사는 가만 안에 넣었어요. 아니, 그냥 가겠니? 예, 남일이 아버지가 밤길에 나가기에. 그럼 어서 가보라. 예. 엄마, 나도 같이 갈래. 남이라 고모도 없는데 할머니 쪽쪽이 하신단다. 남이라. 싫어, 나 같이 갈래. 엄마 내일 또 올게. 우리 남일이 엄마 말 잘 듣지? 그럼 내일 꼭 와야 돼. 어머니, 아버님도 만나지 못하고 가요. 어, 이롭다. 아니, 아버님. 어? 어, 왔느냐? 예. 글쎄, 윤경이도 없는데 집안일이 걱정된다면서 들렸구만요. 그래. 그런데 아버님, 왜 들어오시지 않고 이렇게. 됐다, 우리 걱정 말고 어서 가봐라. 아, 그럼 전 어머니. 요명원들 진출 문제 때문에 그러지요. 여보, 당신 속미에 왜 속타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일은 절대로 남한테 시키지 않으니. 정말 쉽지 않구려. 너무 근심 말아요, 여보. 내가 농장에 나가겠어요. 당신이? 아니, 왜 놀라세요? 나야 처녀 때부터 농사일을 해온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니, 안 돼요. 아니, 왜 그러세요? 당신이 그 몸으로 어떻게 농사일을 한다고 그러? 앞도 잘 보지 못하면서. 여보, 윤경이 땐 이미 된 심정에서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나야 뭘 주저할 게 있어요. 일 없겠소? 그런 걱정 말아요. 내가 먼저 나가야 당신이 결심이 설 게 아니에요. 여보. 참, 당신도 오늘따라 왜 그래요? 별스럽게. 아니,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려. 당신은 나하고 30년을 살면서 언제 한번 내 말에 엎드려지란 적이 없고, 자식들을 어렵고 힘든 곳에 내보낼 때에도 두 말 없이 뒤에서 애들을 떠밀어 주었지. 또 집에서 소를 키우자면 소를 키우고, 사람들이 때없이 찾아와도 웃으며 반겨주었어. 그런데 난 당신이 일생 눈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바쁘다고 병원에만 맡겨두고 관심을 돌리지 못했구려. 여보, 당신 오늘 왜 날 울리면서 그래요?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 됐어, 당신이 나가주겠다니 정말 고맙소. 당신도. 와, 물! 남들이 뭐래? 빨리! 수고들하오. 아이, 제임스 동지. 저 집에서 너무. 예. 이렇겠어? 왜 말입니까?
내부 사업도 바쁜데 여기까지 나와서 말이야. 밀린 일이야. 저녁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동무와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어. 무슨 문제입니까? 연행원들을 농장에 진출시키는 문제 말이야. 난 아무래도 우리 군당의 군한 애들이 앞장에 서서 가족 작업반을 모아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요. 예? 가족 작업반이요? 그렇소. 우리 당일꾼 하는 애들끼리 작업반을 모아주자는 거요. 물론 의사 교문을 비롯해서 중요 직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제외하고 말이요. 아니. 아, 그 아주머니들이 나가겠다고 할까요? 이 문제는 우리 군당이 기치를 들지 않으면 세월만 보내면서 앉아 묻을 것 같아서 그러. 윤계의 어머니가 나섰는가요? 참, 군당 쪽이 사업을 토론하는데 우리 노친이 말은 냈군요. 책임서 동지, 사실대로 말해주십시오. 군당 작업반이 저지되면 맨손잡으로 나가겠다고 말을 하더구만. 안됩니다. 그럼 반대한다는 거요? 가족 작업반 조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윤교의 어머니만은 고려해 주십시오. 여보, 난 우리 노친네보다 직장생활을 하는 조직비서동 아주머니가 더 걱정돼요. 윤교의 어머니만은 안됩니다. 임서 동지, 우리 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설박시키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선전비서동무랑 토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찬성이요? 예. 정말 고맙소. 난 조직비서동무에 그만 한마디면 그만이요. 아니, 임서 동지, 안 맞아 얘기를 하지 않고 어디 가십니까? 아, 내 청년 문제에 좀 나가보겠으니 저녁에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자고. 예? 아니, 재미성 형지. 야, 꿈지가 버긴 약갈 같은데? 힘세다야. 윤경아, 저기 책임서 동지가 오신다. 마음이 안 내서 여기까지 찾아오나? 내가 아직도 철부진 줄 아는가 봐. 은진아, 힘들지? 이렇습니다. 아버지랑 대학에 못 갔다고 섭섭해하겠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나보다 아들 딸을 다 탄강농촌에 진출시킨 책임비서 동지가 얼마나 더 서운해하겠는가 하면서 인경동 우서를 도합니다. 그래. 참, 아버지가 음농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저 책임비서 동지,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내가 유치원 때부터 무슨 표정자를 연구하시는데 그걸 성공시켜보자고 장인대의 과산농장에서 여기 명원군으로 이사왔습니다. 종자를 연구한다고? 아버진 그 종자만 성공하면 이삭당할 수를 더 많이 누리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농장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자니 시간도 모자라고, 또 명원의 기후풍토에 적응하자면 시험 버전도 있어야 한다고 막 속상해하는데 곁에서 보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은진이가 정말 욕구나. 제가 책임비서 동지한테 괜한 소리를. 아니다. 난 은진이 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구나.